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구조 대작 설치를 하면서 우리 안전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안전 보건 표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전 보건 표지라는 것은 자, 색과 기호 및 문자로서 자, 색, 기호, 문자로서 실험 실습자의 행동을 규제하여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 데그 목적이 있으며 실험 실습에 일어나는 학생들은 그 하기 전에 먼저 표지를 보고 표지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필요한 안전한 조치를 강구한 다음에 실험 실습에 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 표지의 종류입니다. 자, 먼저 안전표지의 종류에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금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출입금지, 그 다음에 금연, 학위금지, 음식물 반입금지. 자, 금지 표지가 있고요. 두 번째, 경고표지가 있습니다. 자, 경고표지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는 겁니다.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폭발물 경고, 독극물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방사성 물질 경고, 고압 전기 경고, 레이저 강선 경고, 이런 위험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는 것을 경고 표지라고 합니다. 자, 지시 표지는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보안경 착용을 해라, 방독 마스크 착용, 방진 마스크 착용, 보안경 착용, 안전모 착용, 주로 보호구 착용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안내 표지입니다.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녹십자, 응급부호, 그 다음에 들것, 세안장치, 비상구, 이렇게 총네 가지 금지 표지, 경고 표지, 지시 표지,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자, 안전 보건 표지는 여러분들 실험 실습실에 부착한 경우에는 꼭 협조를 받고 부착 또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자, 안전보건관리감독처는 우리 선생님들을 얘기하고 있죠. 교감선생님께 보고를 하고 마스터 사본을 시설 관리 부서에도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비, 바람 등에 손 또는 망치되지 않도록 경고히 부착하고요. 자, 이런 위험 표시 부착된 실험 실습 장비들은 자, 보세요. 위험 표시 부착된 모든 기기, 밸브, 장비, 조정 장치 등 전기 스위치 등의 작동은 관계자 외 작동을 일체 금지합니다. 여러분들이 목공 실습실에 왔을 때 메인 스위치 있죠, 전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하면 안 되죠. 선생님이 직접 안전을 확인을 한후 직접 올리는 것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은 위험 표시입니다. 뭐, 직접 어떤 기계가 이게 위험하니까 절대 손을 대지 마라. 그 현재 상태 뭐가 고장이 났다. 이런 식으로 부표를 할수 있겠죠. 항상 빨간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글자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 표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금지 표지는 빨간색. 빨간색, 경고 표지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지시 표지는 파란색, 그 다음에 안내 표시는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금지 표시, 이렇게 출입을 금지한다, 보행을 금지한다, 차량을 금지한다, 작동, 사용 금지, 탑승 금지, 금연, 학위 금지, 물체 이동 금지. 자, 이렇게 8가지가 금지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경고 표시는 마른 모 또는 삼각형이죠. 여기에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급성 독성 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방사성 물질 경고, 그 다음에 고압 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저온 경고, 몸 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 강선 경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경고 표지라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표지입니다. 지시 표지는 뭐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보안경 그런 것들을 착용을 하게끔 되어 있죠. 보안경을 착용해라,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라, 또는 방진 마스크, 보안면, 용접할 때 보안면을 착용하겠죠.
그리고 위에서 뭐 떨어지는 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보호 작용,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막의 작용, 그리고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화 착용, 안전 장갑 착용, 안전모 착용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안내 표지입니다. 자, 안내 표지는 녹십자 표지, 녹색입니다. 그 다음에 응급 구호 표지, 들것. 그 다음에 세안 장치, 비상용 기구, 비상구, 좌측 비상구 많이 보셨죠? 우측 비상구, 그리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만약 문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들어가고 옆에다가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금지, 경고, 지시, 안내 표지가 산업 안전 표지의 종류 및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